내려가서 이제 어머님한테 어머님 뭐 배워야 돼요? 이렇게 하고 이제 배우고 배우고 하는 시간인데 진짜 저는 너무 진짜 그게 힘든 거예요. 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안 지어보고 정말 그 방목한 그 자유로운 생활에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이 긴 터널을 어떻게 이게 결혼인가 하면서 이렇게 자면서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이제 잔 거예요.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왜 울어?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여자의 감정을 전혀 모르는 거야. 그렇게 하고 이제 6개월을 어떻게 이걸 보내야 되나 막 이런데 저는 저의 공간과 저의 시간이 없는 거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한 달 반 두 달째 되는데 이제 너무 초췌해지는 얼굴이 점점 이렇게 됐는지 저희 아버님이 딱 보시더니 야 이제 니네 집으로 들어가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갖고 제가 그때만 해도 그때 너무 외롭고 이거 남편도 남편인 것 같고 옆에 있으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집 식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어머님이 아침 저녁으로 문안 전화를 드려야 했고 아침 8시 저녁 9시 그러면 아침에 그 시간에 문안 전화를 드리기 위한 그 막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. 그 시간에 꼭 맞춰서 드려야 했고 그리고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어머님이 호출을 하시면 내가 그냥 달려가야 했고 가까이 살았지. 응, 5분 거리에 살았어. 그러니까 저는 제가 3년 동안에 제 시간을 보낸 적이 없어. 내가 친구하고 뭐 영화를 보기로 약속을 했었어도 어머님 예, 너 오늘 나랑 어디 가자. 아, 네, 어머니. 그리고 딱 놓고 다 어머니한테 맞추면서 그런 생활을 했어요. 근데 계속 어머니하고 관계를 계속 시댁하고 관계를 하니까 내가 가면서 내가 이 결혼을 남편하고 한 것인가 내가 시댁하고 결혼을 한 것인가 너무너무 그 생활이 아 결혼이라는 게 이런가 하고 막 너무너무 힘든 그 시기에 제 친구가 왔어요.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만에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할 때 나는 그때 연예인 생활을 할 때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했어. 너도 빨리 결혼해봐. 너무 행복해. 아.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둘이서 그러더니 딱 2년 만에 저한테 전화하더니 혜수가 너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. 혜수가 너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. 예. 내가 옆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아. 잊어버렸어 나한테. 그러면서 혜수가 너 결혼하지 말고 결혼은 환상이야. 그냥 혼자 살아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. 그랬는데 이제 저도 어쩌다 보지 남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봐야지.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그랬죠. 너 그때 왜 나를 죽일 듯이 말리지 않았니? 죽일 듯이 나를 말리지 않았니? 막 이러면서 이제 말렸어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 친구도 큰 며느리였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이제 맏며느리. 환경이 약간 비슷했고.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토로하고 뭐 시어머니가 막 하는 거죠.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서로 키키고 물고 이제 뭐 이러다가 걔 배웅을 이제 딱 하고 그래 잘 가 우리 그냥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열심히 살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배웅을 딱 가놓고 일어나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몸이 약했어요. 그랬는데 딱 제가 쓰러진 거예요. 집 밖에 뭐 잘 가 이러면서 대문 그 맛 바깥에 정원까지 나가면서 잘 가 이러다가 확 쓰러진 거예요. 근데 빈혈로 쓰러졌으니까 이제 뭐 나중에 깼겠죠. 깨서 나서 내 친구가 일주일마다 전복찜에 또 송이를 많이 넣어 민어 볶음 민어 송어탕에 몸에 좋다. 송이탕에 그러면서 혜수가 이거 먹고 우리는 시댁하고 전쟁하고 전쟁을 거쳐야 돼. 이겨야 돼. 혜수가 전우가 우리 잘 있었구나. 살아야 돼. 전우가. 그렇게 이제 일주일마다 저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해다 준 친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친구의 음식이 저한테 너무너무 위안이 되었었던 친구예요. 경훈아 고마워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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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